네, 저에게 충격적인 건 오늘은 연예인이 지인에게 추천해주는 성형외과 편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7일 김용호 연애부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청을 하다가 우리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보고 제가 몇 마디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요즘 핫한 양준일 씨의 인성에 대해 매니저에게 조금 오래 일을 했고 지금도 매니저에게 조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분에게 받은 제보라고 하면서 김용호 부장이 급하게 실시간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김용호 부장은 양준일 씨의 인성이 너무 빨리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한번 팬미팅을 해내는 과정에서 벌써부터의 팀원들 간의 불화? 뭐 이런 것이 불거졌다던가 아니면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였어요. 뭐 물론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을 밝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저도 돈을 뭐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제보 내용 때문이었어요. 양준일 씨가 누구에게 또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준일 씨가 스타일리스트에게 돈을 왜 줘? 라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아, 참.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 뭐 양준일 씨의 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류의 한 부분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저도 참 허탈해지더라고요. 아니 페이를 왜 지불해야 하냐니요? 알리지 않으면서도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이런 양준일 씨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 스태프들에게 주는 돈조차도 아까우면 뭐 혼자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혹시 또 모르죠. 뭐 스태프들한테 주는 돈 아까워도 뭐 나중에 부자 되면 뭐 많은 기부를 뭐 양준일 씨가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뭐 그 양준일 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 스타일리스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뭐 연예인이나 셀럽들과 일하다 보면 뭐 직접적으로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스태프들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뭐 제법 있어요. 각자 맡고 있는 분야를 책임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의식은 전혀 없고 뭐 내가 페이를 주니까 내가 시킨 일은 뭐 넌 해야 돼 뭐 이런 개념 없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과정의 산물로 소위 대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그 과실은 연예인들이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뒤에 이어질 뭐 출연료나 또는 뭐 광고들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뭐 촬영 당일의 페이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인성이 훌륭. 거기에 촬영 스태프들과는 다르게 저희 의상 스타일리스트들은 뭐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는 의상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지만 물론 인성이나 성품이 아주 좋으셔서 항상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뭐 나중에 부자 되면 뭐 많은 기부를 뭐 양준일 씨가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뭐 이건 꼭 양준일 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 스타일리스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뭐 연예인이나 셀럽들과 일하다 보면 뭐 직접적으로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스태프들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뭐 제법 있어요. 각자 맡고 있는 분야를 책임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의식은 전혀 없고 뭐 내가 페이를 주니까 내가 시킨 일은 뭐 넌 해야 돼 뭐 이런 개념 없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과정의 산물로 소위 대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그 과실은 연예인들이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뒤에 이어질 뭐 출연료나 또는 뭐 광고들 말이에요. 준비를 하려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